네, 요렇게 하셔야 돼요. 커트도 요렇게 하셔야 되고요. 원장님 지금 뭐 좀 유명한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고 지금 이 머리가 원장님 일반 머리가 아니고 어때요? 우리 선생님,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연모예요. 약간 꼭지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조건은 다 갖고 있어요. 탈색, 그러니까 블랙했던 머리 블랙백이에서 탈색 머리 했고 다시 그걸 덮었고 일주일 전에 염색을 했고 근데 지금 안 나올까봐 우리 원장님이 걱정하셨는데 저는 조금 시간이 제가 이렇게 동영상에 보면 세컨프라고 되어 있어요. 아까 그죠? 세컨프보다 원장님이 약간 다른 거에 20%만 넣으세요. 그러니까 모든 흔한 일에 있어서 나는 이 고객님이 너무 좋아. 내가 비교지를 너무 많이 넣어줄 거야. 그래서 많이 넣게 되면 톤이 하는 제 역할을 못해요. 그냥 가격이 부족해서 해서 크리징만 되는 거예요. 원장님이 계속 넣어준다 보면 머리는 웨이브를 안 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넣을 수 있을 거예요. 그죠? 답이 없어.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모두 자 원장님 저는 이렇게 판넬이 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손상이 있다 그래도 얘는 어때요? 그렇죠. 얘는 지금 탈색된 머리란 말이에요. 그치? 한 장을 안 쓰고 저는 한 판넬 안에서도 두 가지 양을 쓴다는 얘기죠. 네. 자, 탈색된 부분에는 제가 PB를 이렇게 분산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도포를 하는 거예요. 그죠? 그 다음에 모근에서부터 중간까지는 어때요? 네, C2. C2는 건강모거든요. 자,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빗질 여러 번 하면 머리 늘어난다고 안 배웠어요? 이렇게 펼쳐놓으세요. 이해되셨나요? 네. 여기다 경계선을 주지 마시고 그냥 쭉 보는 사람 똑같죠? 자 이렇게 쭉 맞아요? 네 감사해요. 자 그래서 저는 원장님 이렇게 탈색 하셨다 그래도 겁 안 나요. 네, 모발 진단만 정확하게 한다면 네
단백질이에요. 느낌치가 단백질용 같은 했는데도 머리가 부러지지 않아요. 살아있어? 이게 살아서 바꿔. 내 기술로만 먹고 살기 좋아하세요. 그죠? 부대품만 시작해주면 고객님은 이것저것 많이 해요. 수분 폭발되는 것보다 원장이 탄력 있고 커리를 강하게 만들어주 유기나게. 머리가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은데. 나는 머리가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은데. 그냥 앉아서 해요. 네. 우유빛 나오죠, 이제? 응. 잘 읽어야 돼. 이 앱으로 매직하면 잘 읽어. 더블로 살리는데, 13mm하고 16mm로 뿌리를 더블로 살릴 거예요. 13mm하고 16mm. 물론, 뭐, 원장님들이 싫으면 그냥 16mm로만 하셔도 되고, 13mm로 해도 돼요. 근데 저는 더블로 살려요. 왜? 작은 게 기둥이 돼서 큰 게 가서 딱 있게 되면 더 단단해지겠죠. 큰 사이에. 이해되나요? 그래서 저는 뿌리를 더블로 살리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선 앞쪽으로 제가요. 옛날에 우리 파마 와인딩 하실 때, 이렇게 반대, 나 있잖아, 이쪽에 살려줘 하면 어떻게 말하냐면, 이쪽에서 반대로 말아야 이렇게 살았었어요. 이게 몇 미리로 해야지? 뭐 이럴 때는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일반 파마로 하면 얘를 몇 미리로 몇 토로 할 건가 생각을 해보세요. 어? 그러고 나면 원장님 그대로 그 로트를 넣어. 자, 저온으로 한번 해주시는 거야. 이렇게. 네. 아, 온도가 틀려요? 네. 왜냐하면 내성이 생겨가지고, 그죠? 이것도 생각하시네. 내가 다 얘기했었네. 자, 제가 글러브가 지금 45도에 있어요. 그죠? 원래 원장님들 하시면 여기서 하실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뿌리가 살리려면 어디가 살아야 돼? 그래. 뿌리. 그렇지. 그렇죠. 그래서 얘를 제가 어떻게 해요? 네, 자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을 하시고, 그러니까 한번 자 원장님 이렇게 수분 조절을 한번 하세요. 하고 나서 가는 거예요. 어떻게 됐나 봐야지. 아 저거 이제 짜증 났나 어떻게 됐나. 앞머리 꺾였나 어떻게? 네? 앞머리도 같이. 네, 앞머리는 뭐 고객님들이 원하는 대로. 원장님 이게 얼마나 저는 피카의 이 롱아이롱이 좋냐면 시간 빠르게 걸려요. 원장님들이 자 봐봐요. 자 이렇게 펴가지고 보면 자 우리 두상 각도에 따라서 얘가 높낮이가 어때요? 달라요. 그죠? 네. 우리 두상 각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? 여기가 네. 이게 직각이 아니잖아. 근데 요거를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생각해봐. 시간 걸리죠. 그래서 저는 이게 과학이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와 와, 내가 피카 해야 되는. 자, 원장님들이 봐봐. 원장님, 제가 검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? 밀고 있어. 밀고 있어요. 그죠? 그럼 여기 어떻게 될까? 텐션이. 힘이 들어가. 그러니까. 어?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. 오른손, 지금 오른손 얘기하는 거죠? 이거. 왼손? 이거. 이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 얘를 밀어주면 밀어줘. 글러브가 더 딱해져요.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. 글러브가 그냥 있는 거 봐. 얘를 이렇게 밀었을 때 뿌리가 더 많이 이렇게. 아빠 정도? 아빠 정도 이렇게 그러면 언제 이게 기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디지털 세팅이 됐던 우리 여기 못 살리는 거 이건 그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. 나머지는 그냥 그 기본적으로 와.
마인딩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쁘게 해줄까 하는 건 원장님들의 감성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돼요. 꼭 이게 머만들 선생님처럼 저렇게 하는 건가? 뭐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아 이런 방법을 쓰고 계시구나 하지만 아, 그래요? 아니, 이제 할 건데? 이제 할 건데? 이제? 됐죠? 이렇게 해서, 그러면 자, 봐봐. 끝이 다 들어갔어요. 적게 된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 내줄게. 잡았죠? 한 바퀴. 두 바퀴. 됐죠? 돌려주시고. 얘 때문에 다리는 그 원장님 이렇게 곱슬이 있으면서 약간 부시시한 머리는 웨이브가 부시시 나오거든요. 근데 얘로 이렇게 다려주면 어때요 여기가 지금? 윤기가 많이 나죠. 왜 원장님들이 그랬을 거야. 뭐 동영상 보니까 그랬대. 뭐 만들고 자 끝까지 숨을 조절하시고 끝까지 나왔어요. 요거는 제가 페이스라인이에요, 원장님. 그 페이스라인을 먼저 해놓고 제가 움직일게요. 네. 우리 연령층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. 중마들의 스타일하고 지금 이 예쁜 아가씨를 아줌마 같이는 감이 좋나 봐요. 연령층에 따라서 틀렸어요. 근데 요즘에 저는 또 세로로 바꿔서 하는데 네 재밌더라고. 왜냐면 자연스럽게 루즈하게 잘 나오더라고요. 그거는 이제 원장님들이 아 나는 이 루즈한 것보다 좀 탄력 있는 걸 원해 그러면 가로로 하세요. 근데 저처럼 그냥 루즈하게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러시면 그냥 저처럼 세로로 다대로 말면 원장님 세로 그쵸? 그렇지 않았어요? 단차가 너무 많이 나면 그렇죠. 세로로 맞는 거 어렵더라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려줬어요. 꽉 짜주세요. 원장님 아까 두 바퀴, 세 바퀴 어렵다 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손잡이 잡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. 아까 뭐 확 나오게 하는 거예요. 두번 돌릴 때, 처음에 돌릴 때, 때. 돌릴 때. 이게 꺾여가지고 못 나오는 거. 그게 어려워요. 처음에 한 바퀴 더 힘든 거. 한 바퀴 반은 괜찮은데. 두 바퀴. 그 초반에서 꺾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. 엉켜서. 그거. 빗대버려. 자, 여기서 열 판을 위해서. 원장님 왜 안 나오는지. 꺾여요, 이거. 한 바퀴 반만 주세요. 한 바퀴 반에서 이렇게 빗을 대세요. 기다리세요. 그럼 여기가 충분히 건조가 된다고 그러면 얘가 머리카락 호흡하고 사이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와요. 그때가 원장님이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. 이해되셨나요? 두 바퀴, 세 바퀴, 네 바퀴는 원장님 요걸로 움직이세요. 이해되셨어요? 벌써부터 그러면 어느 정도 결이 잡히겠죠? 아이롱은 제가 지금 얘는 안에서 원장님 눈기 나죠.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얘가 또 열로 잡아주고 하나가
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했다가 실수가 됐어. 우리 수정이 되잖아. 아, 이런 거. 그죠? 그리고 필 뿌리시고요. 네, 폴리 뿌리시고요. 네,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. 이해되셨어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달려주시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한 손에 들리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도 이제 많이 보셨죠, 동영상. S컬이 되려면 두 바퀴 반이어야 되고, 네. 한 바퀴 반이니까 C컬하고 S컬하고 중간 정도? 네. 근데 이제 얘가 레이어드로 제가 층을 냈기 때문에 위에머리랑 연결해서 S컬이 되는 거죠. 굉장히 그게 우리가, 우리가 또 바꿔야 되는, 숱이 좀 있긴 있지만, 몇 개 안 말하는 것 같아요. 몇 개 말했어요? 약을 바르고 이렇게 아이롱으로 이렇게 세우고 나서 한 몇 분 그 바로 10시 탈색이 된 머리는 이렇게 손상에 심하면 네 원장님 말씀대로 연모예요. 약간 꼭 쓸 수 있어요.